이번에 자 이 5번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봐봐 이렇게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저 두 직선이 이루는 요 각 예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예각 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안 만나면 만나게 하면 되는 거지? 네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하고 뭐가 이루는 각 하면 돼? 이 새끼 이 새끼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고 하면 되겠네? 네. 맞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풀어버리면 돼?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 맞지 않니? 맞잖아 네. 방향 벡터는 시점이 어디로 옮겨? 어디로 옮겨져? 원점 그럼 원점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랑 이루는 각 요 갖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돼야 안 돼요? 알겠느냐? 자 그래서 그럼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은 또 뭐로 구하면 되는 거야? 내적으로 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방향 벡터 크기 그 다음에 방향 벡터 크기 분의 뭐? 방향 벡터 내적 방향 벡터 맞지? 내가 네. 구하려면 절대값으로 바꿔버리면 된다고 알겠어요? 코사인 예각과 둔각은 뭐만 반대야? 부호만 반대 알겠느냐? 자 920번 2분의 x-2는 2분의 x-2는 마이너스 1분의 y 더하기 1은 맞죠? 2분의 z-5래 2분의 z-5 제가 x축, y축, z축과 이루는 예각에 대해서 그걸 각각 알파베타, 감마라 그랬어 맞지?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 y축, z축과 이루는 각 그지? 그러면 얘 직선인 거고 x축도 직선인 거지? 그럼 x축 방향벡터는 뭐라 쓰면 돼? 1빵빵이래 쓰시면 돼? x축 방향벡터 1빵빵 이해하시 금방? 이해돼요? x축 방향 벡터 아니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원점이잖아 이 직선은 여기 1 잡으면 요 직선 이게 방향 벡터 아니야? 1빵빵 인정하지? 그럼 쟤하고 이 새끼 방향 벡터 저 직선 방향 벡터 뭐라 쓰면 돼?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쓰면 되지? 되냐 안 되냐? 되죠 어 그럼 얘네 둘이 이루는 얘가 코사인 알파 이거 구하래잖아 그럼 요 새끼 크기 하면 얼마? 1 이 새끼 크기 하면 얼마? 3 맞아요? 네 내적하면 2야? 네 이거네 그지? 그럼 코사인 베타는 dy지 dy 네. dy는 뭐로 하면 돼? 0, 1, 0 이러면 되겠네 또? 맞죠? 그럼 코사인 베타는 1 곱하기 이 새끼 크기 3이야? 이거야 내적하면 빼기 1인데 예각 구하래 1로 바꾸면 되지? 예각이니까 네. 그 다음에 dz는 001이지 001 맞죠? 코사인 감마는 얼마? 1 곱하기 3분의 2 이러시면 되겠어? 다 더하면 되겠다 알겠냐? 자 921번 자 L1은 그죠? X가 마이너스 S 1이고 자 Y는 마이너스 2S고 Z는 S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L2 직선은 X는 ET-1, ET-1, Y는 마이너스 T-2, Z는 T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네. 쟤네들이 이루는 예각이 사인 세타래. 이번에 예각이 세타일 때 사인 세타 구하래. 알겠냐? 그러면 요 새끼 방향 벡터 보여? 저 방향 벡터 보이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이래 되고 이 새끼 방향 벡터는 얼마? 2, 마이너스 1, 1 이러면 돼. 요 앞에 써있는 개수 있지? 맞아요? 이게 방향 벡터야, 그대로. 왜 그런지 보여줄 테니까 봐봐. 방향 벡터가 아까 ABC였어. 최초에 선생님이 직선 끌어낸 게 이식 맞아? 네. 방향 벡터 밑에 깔고 지나는 점에 좌표들 뺀 거지? 맞죠? 그래 놓고 요 새끼 T라 놓고 점을 일반화 시키잖아? 그럼 X는 뭐가 돼? AT 더하기 X1, Y는 뭐야? BT 더하기 Y1, Z는 CT 더하기 Z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라 그러지. 맞아 안 맞아?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 바로 읽을 수 있지 이제. 그러고 나면 방향 벡터가 그냥 바로 ABC 이렇게 보면 되지 뭐. 돼야 안 돼요? 이거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니까 S는 하고 정리하고 S는 하고 정리하고 S는 하고 정리하면 다시 이걸 만들 수 있거든. 이해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단 바로 여기서 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이제 방향 벡터 나왔잖아. 그럼 뭐 둘이 이루는 코사인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이 새끼 크기 구하면 루루 6? 맞아? 이 새끼도 크기 구하면 루루 6? 맞아? 이 새끼 분해 내죠? 얼마? 마이너스 2 더하기 2 더하기 1 인정해? 루트 6분의 1이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 루트 6분의? 루트 5 6분의 1이야? 미안해. 그럼 얼마야? 6분의 얼마냐? 루트 6분의 루트 35 맞아? 아니다 921번 알겠어? 되죠? 뭐 되지? 자, 이번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떤 위치 관계가 있겠어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하면 만난다지? 맞아요? 이렇게 하면 꼬인 위치지. 이렇게 하면 평행이야. 알겠죠? 쟤는 만난다. 자, 두 번째 쟤는 꼬인 위치. 그지? 세 번째 쟤는 평행하다인데 뭐 평행은 앞에서 했잖아. 뭐가 평행하면 되지? 방향 벡터 두 개가 평행하면 되겠네? 네. 맞아요? 이루는 각이 평행하면 되는 거지? 이루는 각이 평행하는 게 아니라 둘이 평행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루는 각이 0도 아니면 180도면 되겠네. 이해돼? 근데 평행하다니까 뭐 비율이 같다 쓰면 되겠다. 알겠지? 방향마다 성분 표시 나올 테니까. 그럼 만난다고 꼬인 위치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 지을 거냐면 일단 평행하면 안 돼. 알겠지? 일단 평행하면 안 돼. 알겠어? 일단 평행하면 안 돼. 일단은 평행은 아니야.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일반화시켜. 뭐 시키라고?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일반화시켜서 다른 직선에 뭐하지? 다른 직선에 대입할 거 아니야? 이해되는데 다른 직선에 대입해서 이게 다 등호가 성립을 했어. 알겠어요? 대입했더니 이 등호 세 개가 다 성립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알겠어? 저 중에 하나만 깨져도 꼬인 위치야. 무슨 위치라고? 하나만 깨져도 꼬인 위치. 알겠죠? 하나만 깨져도 꼬인 위치라고. 자, 문제 풀면서 해보자. 그리고 특별히 또 이렇게 만나는 것 중에 수직으로 만나잖아. 맞아 안 맞아? 수직으로 만나면 방향벡터 내적한 게 얼마야? 0 이래 되겠네. 알겠지? 수직으로 만난다면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어? 아, 꼭 수직으로 만나지 않아. 뭔 말이야? 그지? 아씨, 이게 지워. 일단 지워봐. 일단 만난다 꼬인 위치에 대한 해석할 수 있겠지? 점을 일반화시켜서 다른 직선에 대입했는데 이 등호가 다 들어가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 둘 중에 하나만 깨져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이 없다라는 거잖아. 얘를 만족시키는 점 중에는 얘를 성립시키는 놈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꼬인 위치에 있는 거지 뭐. 안 만나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다 성립을 시키면 만나는 거고. 이해할 수 있지? 됐죠? 자, 두 직선이 수직이래. 얘는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는 거지. 각에 대한 개념은 꼬인 위치도 이루는 각은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꼬인 위치도 이루는 각은 있는 거 맞지 얘들아? 왜 직선 이렇게 있어도 만나게 하라 그랬잖아 내가. 그죠? 그럼 수직이면 뭐 하면 돼? 내적한 게 0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주면 되겠지. 돼야 안 돼요?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여기는 평행 조건하고 수직 조건밖에 없네. 일단 유형 6번 풀어보자고. 아. 자, 924번. 자, L1은 2분의 얼마요? 2분의 X-1, 3분의 Y-1, 쟤는 4분의 얼마? Z 더하기 1 이렇대. 그 다음에 L2, 얘는 X 더하기 1, 2분의 Y-2, 3분의 Z-1이래. 맞죠? 얘한테 수직이래. 얘네 둘이 뭐라고? 수직. 쟤네 둘한테 수직이고, 얘네 둘이 수직이 아니라 얘한테도 수직이 되고 얘한테도 수직이고. 알겠어? 원점을 지난대. 이런 직선을 구하란다. 알겠지? 이런 직선. 자, 어쨌든 직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방향벡터가 필요하다고. 그치? 그러면 내가 방향벡터를 ABC라고 이렇게 놓찬 말이야. 맞아? 그럼 얘가 얘랑 수직이라며. 그럼 저새끼 방향벡터 2, 3, 4 이게 얼마면 되지? 이게 0이면 되네. 맞죠? 그 다음에 얘하고도 수직이라며. 그럼 이 새끼 방향벡터인 1, 2, 3하고도 보면 돼? 0이면 되네. 그러면 2a 더하기 3b 더하기 4c는 0 인정해? 맞죠? 2 곱해 a 더하기, 그럼 2를 곱하자 2a죠 2b인데 4b지? 맞아? 3c인데 6c는 0 이랬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둘이 뭐야? 빼버려. 그럼 b 마이너스 b 더하기 2c가 0이야? 인정해 안 해? 여기서 어떻게 처리해버리냐면 c를 얼마로 봐? c를 마이너스 1로 봐버려. 그냥 c가 마이너스 1이면 b가 2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다시 집어넣어. b가 2야 c가 마이너스 1이야. 6에서 2 뺐잖아.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 비율만 알면 되기 때문에 방향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식이 3개 나올 필요가 없어. 식이 2개만 있으면 돼. 비율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해돼 안 돼? 왜냐면 직선 구할 때 내가 여기를 2, 3, 4로 쓰나 여기를 4, 6, 8로 쓰나 상관없잖아. 어차피 바꾼 될 거니까. 네. 이해돼 안 돼? 엄마인지 알겠어? 네. 비율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식은 몇 개만 있으면 된다? 2개만 있으면 돼. 알겠지? 어? 자, 그러면 방향벡터 찾았네. 000 지난다며.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1분의 얼마? X는 2분의 얼마? Y는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1분의 Z 이렇게 쓰면 되겠다? 돼요? 다 몇 번이냐? 3번이냐 3번? 알겠지? 되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두 직선이 무슨 관계인지 한번 보자. 알겠죠? 얘네들이 한 점에서 과연 만나는지. 알겠어? 꼬인위치인지. 100% 꼬인위치야 이 새끼 지금. 왜 그래? 얘네들이 평행이 안 평행이? 안 평행하지. 그러면은 이렇게 저네 둘이 만나게 되면 한 평면 이루지. 한 평면 이루면 얘한테도 수직이고 얘한테도 동시에 수직인 직선이 나올 리가 없지. 이해돼 안 돼? 100% 꼬인 위치인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 여기 써놨잖아 선생님이. 그지? 그래서 이 점을 일반화 시켜. 그렇지. 2t 플러스 1이지. 그 다음에 3t 플러스 1이고 4t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2t 더하기 2냐? 네. 그 다음에 2분의 3t 마이너스 1이요? 네. 3분의 4t 마이너스 2지? 네. 그럼 요거를 먼저 풀어봐. 그러면 4t 더하기 4야? 네. 2 곱한 거야? 3t 마이너스 1이네? 그럼 t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5 나오네? 인정해?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5 넣어봐. 둘이 다르지? 네. 이해돼 안 돼? 여기다 마이너스 5 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이야? 네. 오른쪽에 있는 거 봐. 마이너스 6. 다르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분의 20. 아, 다르지? 얘네 이렇게 되면 꼬인위치에 있는 거라고. 됐어요? 네. 평행하지 않을 때. 알겠지? 이해돼? 네. 그거 한 거야? 이거 해준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925번. 자, L1은 3분의 얼마? X 더하기 2. 얘는 2분의 얼마?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은 z 더하기 3 이래요. 네. 그 다음에 L2는 P분의 얼마? x 마이너스 2는 6분의 얼마? y 마이너스 4는 R분의 마이너스 z 더하기 2고 L3는 그렇지 x 마이너스 3 Q분의 y 3분의 z 플러스 1 얘네 둘이 평행화 되지? 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네 둘은 수직이래. 평행하면 뭐가 같다고? 비율이 같다고. 맞아? 이거 3 곱하면 되네.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6으로 같잖아 그래야. 비율이 같다며. 맞아요? 그럼 P는 얼마? P는 9, R은? 3 곱했으니까 3 아니야? 1분의잖아 1분의. 인정이 안 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수직이라며. 3 곱하기 얼마? 1. 그 다음에 2 곱하기 Q. 맞아요? 1 곱하기 3. 0이지? 방향 벡터 두 개 내적한 게 0. 수직이니까. 알겠느냐?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유형 7번. 유형 7번은 이제 점과 직선까지 거리래. 점과 직선까지 거리. 자, 이렇게 있는데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하래. 이 점은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L 위에 점을 역시 뭐 시켜? 그렇지. L 위에 점을 일반화를 시켜. 그러니까 H라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점 일반화시킨 게 요거 H라고. 됐어요? 그래놓고 뭐 쓰면 돼? AH 벡터랑 누구 벡터랑? 네. 방향 벡터 내적한 게 0? 하면 H 나와 안 나와? H 나오지? 그러면 두 점 나오니까 이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거리 구할 수 있네? 네. 이런 것도 가능하지? 이 점에 이 직선의 대칭점 구하래. 구할 수 있겠지? 걔도 역시 뭘 찾는다? 얘를 먼저 찾는 거지. 이해 돼요? 안 돼요? 얘를 먼저 찾아. 방금 방식으로. 그래 놓고 이 둘의 중점이 너다 이용하면 너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풀어보자. 자, 926번. A점은요 531이야 그 다음에 G라는 직선이 2분의 얼마? X 더하기 1은 3분의 얼마? y-2는 마이너스 z. 거리 구하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지? 네. 자, 힘냅니다. 여기 직선 이렇게 있네. 여기 A점 보여? 네. 자, 여기다 요 거리 구하래잖아. 그럼 요 점 뭐 하자고? 일반화. 2t 마이너스 1, 3t 더하기 빼기 t. 됐어요? 그러면 AH 벡터 표현 가능하지 이제? 여기서 이거 빼면 2t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거 빼면 3t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t 빼기 1. 맞아 안 맞아? 맞지? 얘랑 누구랑? 방향 벡터 2, 3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이렇게 내적한 게 얼마다? 0. 하면 요거 나와 안 나와 이제?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요 점 나왔으니까 이 점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둘의 중점이 너다 이 점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알겠쇼? 자, 929번. A점은요 마이너스 2형 1에 그리고 직선 요렇게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요 뒤에 두 점 BC가 있대. 그런데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래. 알겠지? ABC 둘레 길이 구하란다? 이게 정삼각형인데 이 새끼 둘레 길이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높이 찾으면 되지 뭐. 맞아 안 맞아? 높이 찾으면 되지. 이 점 뭐 하라고 또? 일반화 시키자고. 알겠지? 불러. T 더하기 3. 그렇지. T 더하기 3. 그 다음에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빼기. 됐어요? 그럼 역시 AH 벡터랑 누구랑? 방향 벡터랑 내적하면 0이지. 이 벡터랑 이 방향 벡터랑 내적하면 0이라고. 알겠냐? 자, 유형 8번. 자, 꼬인 위치.
무슨 위치?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 거리.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보세요. 짜란짜란 이게 꼬인 위치지? 꼬인 위치의 최단 거리는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일다라고. 알겠어요? 그죠? 얘는 L1, 얘는 L2. 이 점을 A, 이 점을 B라 놓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L1이에 L1이 점 A를 일반화 시켜. 뭐를 시키? 뭐하라고? 일반화. 일반화. 그 다음에 L2 위의 점도 L2 위의 점 B도 일반화 시켜. 알겠어요? 근데 얘는 T를 써. 뭘 쓰라고? T를 쓰면 얘는 S를 쓰면 돼. 알겠죠? 그러고 나서 에비 벡터랑 누구랑? 에비 벡터랑 방향 벡터 D, L1 벡터 내적한 게 얼마? 0. 그 다음에 역시 에비 벡터랑 D, L2 벡터랑 내적하면 0. 이거 쓰시면 되겠다고. 자, 931번. L1은 2분의 얼마? X-4. 얘는 마이너스 2분의 Y는 Z-3이래. 그 다음에 L2 X-1은 2분의 얼마? Y-1은 O-Z래. 저 사이에 거리 구하래. 거리 뭐 구하라고? 거리. 저 거리 구하래. 꼬인 위치란 말이야. 지금 이런 거리 구하라고.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점 하나를 A를 일반화 시켜. ET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t 더하기 3. 인정?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여기 b 일반화 시켜. s 더하기 1, es 더하기 1, 5 마이너스 s. 이해돼요? 네. 됐죠? 그래 놓고 에비 벡터. 에비 벡터 구하면 여기서 빼봐. s 마이너스 2t, 그지? s 마이너스 2t에 1 빼기 4하니까 빼기 3. 맞아요? 그 다음에 ES 더하기 빼니까 ES 더하기 ET 더하기 1. 맞아? ES 더하기 ET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니까 O-S E-S-T 인정해? 이렇게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맞냐 안 맞냐? 맞지? 그 다음에 요 새끼 방향 벡터 있죠? E-E 1 E-E 1 내적한 게 얼마? 0. 알겠어요? 그럼 요 새끼 방향 벡터 있죠? 1, 2 빼기 1. 맞아요? 네. 1, 2 빼기 1 내적하면 0. 그러면 ST 연립방정식 풀면 S하고 T 나와 안 나와? 네. ST 나오면 다시 이 점하고 이 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는 거지? 네. 두 점에서 거리 구하면 돼. 알겠냐? 네. 됐지? 어? 다시 마지막. 자, 꼬인 위치에 있어. 이 새끼 위에 있는 점, 점을 일반화 시키고 이 새끼에는 점을 일반화 시켜서 요 새끼가 이 방향 벡터, 이 방향 벡터랑 내적하면 0이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S와 T를 연립해서 구한다고. 알겠지? 네.